1920년이나 100년이 지난 때나 암의 발생 빈도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치료율은 비슷하다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 암을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이 암이 왜 형성이 되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우선 기본적인 거가 개념이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현재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가 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산소가 세포 속에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호흡을 해가지고 여기서 ATP가 나타나면은 이 세포는 절대로 암생이 안 된다고 돼 있고요. 근데 이 산소를 누가 받아들이냐면 이 멤브레인이 받아들이고 셀 멤브레인이 받아들이고 미토콘드리아의 멤브레인이 받아들이고 근데 어떤 조건이 됐든지 멤브레인의 3분의 1이 산소를 못 받아들이는 환경이 되면 ATP가 에너지가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이게 67% 이하로 되면 이 셀의 이 운명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해요. 하나는 죽든지 아니면 얘가 에너지 모자라는 거를 얘가 아메바 형태로 원시 시대의 셀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 해서 당을 발효시켜가지고 이거는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이 마르크 브루크 박사는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암 형성 기전이 이렇다고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세포가 이 글루코스로 당을 발효하는 게 많아지면 정상 세포에서 벗어나서 양성 종양이 되는 거고 근데 거의 다 이 3분의 1이 아니라 거의 다 산소를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얘가 거의 다 글루코스로 포멘테이션해서 살아가는 세포가 악성 종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 100년 동안에 왜 이렇게 암이 많아졌냐를 이 바로 박사는 여기에 원인을 주고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발달하고 먹는 게 없어 먹는 게 달라지고 1920년대에서부터 화학비료를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식품에서 미네랄이 없어지고 비타민이 없어지는 거를 그러면서 트랜스지방이 나폴레옹이 만들었죠. 저기는 마가린은 트랜스지방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게 트랜스지방이 쌓이면 이 세포막에 쌓이면 1g을 트랜스지방을 먹으면 약 100만 개의 세포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성인들이 하루에 트랜스지방 먹는 양이 6g 내지 20g까지 먹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암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꾸로 바르크 박사는 여기서 역을 나가면 암에서 회복될 수 있지 않겠냐는 역발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동시대에서 닥터 제거라고 독일분이 하셨는데 그분은 주로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1, 2, 3, 4, 5의 치토크램이 옥시다제나 여기서 옥시데이션 프로필을 포스포리레이션이 잘못돼가지고 ATP가 망가져가지고 역시 암이 일어난다고 거의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결핍이 세포의 산소결핍이 암성을 일으키는 거니까 세포에다 산소를 많이 줘서 얘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옥시데이티브 프로포레이션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암을 나가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이렇게 산소가 모자란 상황이 되면 이 세포는 산소와 저산소에 견디는 능력을 가지고 난 세포 그게 항암제를 줘서 이렇게 만들든지
레이디션을 해서 그렇게 주든지 이렇게 산소를 저항해서 얘가 발효를 해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로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은 2차적으로 항암이나 방사선에 더욱더 큰 저항성을 갖춰서 재발이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에너지를 쓰는데 필요한 음식을 먹는 거고, 내가 에너지에 쓰는데 필요 없는 독소 같은 걸 안 먹는 방법이에요. 근데 칼로리, 이제 단식도 얘기도 나오는데, 칼로리 섭취 감소가 정말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는 식품의 섭취를 줄인다는 게 트랜스 지방을 안 먹는다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트랜스 지방을 안 먹는 것만이라도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거를 보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인데, 이게 세포라고 그러면 이 세포 간극에 있는 이 반경이, 세포의 암세포는 전이도가 전이처럼 굉장히 낮으니까 여기 있는 커넥티브 티슈 이런 것들이 전이처가 굉장히 높으면은 이 암세포를 부술 수 있고 줄여드릴 수 있게 할 거고,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전이처가 이 커넥티브 티슈가 굉장히 전이처가 낮다면 암세포가 더 증식이 될 거고, 근데 그 영향을 주는 게 유산균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충실하게 있으면 포화디칼복질산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거는 후마레이트 계통산이 돼가지고 전이처를 높이고, 만약에 대장균 같은 게 많아지면 말레이크산 계통으로 돼가지고 불포화디칼복질산이 돼가지고 전이처가 낮아져서 암세포를 오히려 더 올려준다. 그래서 장내 세균을 형성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르크 박사는 암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세포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구성성분인 오메가3하고 오메가6 이거를 꼭 채워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오메가6는 오메가3는 알파리놀이 그리고 오메가6는 리노레이크 에시드입니다. 근데 이게 몸 안에서 디비전이 되면 DHA가 되고 EPA가 되고, 이게 디비전이 되면 CLA나 GLA 닮아질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몸에서 이 DHA하고 EPA하고 이 디비전 된 거는 5%밖에 필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건 디비전 되기 전 오메가3, 디비전 되기 전 오메가6, 이게 95%에 필요하고 세포막에도 이게 필요한 거지, 이거는 이것만 충실히 먹으면 내 몸속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오메가3를 근데 시중에서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저 EPA, DHA밖에 없죠. 그걸 아무리 먹어봐야 심장질환이나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논문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PEO라고 해가지고 Parent Essential Oil입니다. 그러니까 디비전 되기 전 상태를 먹어야 된다. 세포막이 발생되는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동시대 태어난 재건 이분도 독일 코어 연구소에서 40년 동안 하셨던 분인데, 바로 그하고 동시대 태어나서 노벨상 후보만 두 번 올리고 안타깝게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호흡에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센셜 패티 시드가 미토콘드리아에 사용된다는 과학적 입증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기를 바로 블루박스는 미싱 링크다. 세포막에서 이센셜 패티 시드가 결핍되는 바람에 산소 결핍이 왔다. 그래서 식품의 변화가 암이 이렇게 일어난 1등 공신이다. 예를 들어서 목초 사육을 한 풀 뜯어먹은 소가 난 소기는 목초의 필수 지방산 식사하고 3가 1대1, 3대1에 대해서 아이디어라는데 곡물로 사육을 했더니 15대1이 됐다. 그리고 방목하는 또 우리가 말한 소종 따개에 난 달걀을 봤더니 오메3 대 오메6가 2대1로 아주 아이디어하게 되어 있는데 곡물로 먹였더니 19대1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잘못이 돼가지고 이센셜 패티 에시드가 잘못돼서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센셜 패티 에시드가 인체에서 전부 다 영향을 미친다. 식용만 했더니 이건 식용만 해가지고 이탈리아 카발리노 박사가 8주 동안 이제 실험을 했는데 ECF를 줬더니 덜 배고파지고 포만감도 오래되고 단무엇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고 탄수화물 갈망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브라이언 패스킨이라는 분이 미국의 MIT 나오는 이 사람은 하시는 것도 많아요. 수학자에다가 생명과학자에다가 여러가지 하셔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돈을 사주를 들어가지고 모든 논문을 잘못된 논문이 많으니까 그 논문을 검증하는 시스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하나하나의 모든 슬로건에 대해서 이분이 논문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5단계 암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이해 말도 안 된다나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첫 단계가 모초 오메가3 식들을 1대2 비율로 먹어라. 이게 몸에서 필요한 비율이다. 그 다음에 미네랄이 킬레이트 된 미네랄을 먹어라. 그리고 이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라.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서 이 사람이 연구 결과를 낸 걸 보면은 동물성 단백질만 73kg 되는 정도의 어른은 한 227g. 그거를 소고기로 따져봤더니 약 800g 되더라고. 그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왜냐면 산소를, 세포에다 산소를 갖다 주는 거는 헤모글로빈이 옮겨지는데 헤모글로빈은 단백질로 이루어지고 우리 몸의 모든 근육 이런 게 뼈대가 다 단백질로 되어 있고 하다못해 본 매트릭스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효소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호르몬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을 디프리베이션 시켜놓으면 걔네들은 뭘로 만드냐. 우리가 탄수화물을 아무리 먹어도 탄수화물이 단백질로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풀 뜯어먹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키우고 항생제 주고 풀문제 준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탄수화물 양을 최소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일도 두 쪽만 먹어요. 하루에 60g만 넘기지 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섬유소에 대한 미신을 버리려는 거예요. 섬유소는 섬유소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은 인간이 위로 도저히 거기서 세포망에서 빼낼 수가 없다. 우리가 소비도 아니고 소는 미가 4개나 가져가서 하루 종일 씹으면서 거기서 다 뽑아내는데 인간 위로는 하나로 해가지고 그걸로 도저히 식품에서 빼낼 수가 없다. 근데 오히려 식품에 있는 파이버들이
내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나가서 세포 호흡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없어진다. 이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디톡스 해독 물질을 없앤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기수염, 뭐 우영뿌리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애시약이라고 이제 캐나다에서 허브 제조로 이제 승인돼서 나온 건데 이름이 누가 만들었냐면 캐나다에 있는 카지에라는 간호사 출신이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자기 걸 거꾸로 써가지고 애시약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저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럼 환자들한테 어떤 걸 보여줘야지 우리가 개인 로컬에서 레이블을 하면서 환자를 어떻게 팔로우를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바이오케미컬은 우선 피검사에서 저가 제일 많이 신장하는 건 이 락티게시드. 락티게시드를 하면은 글루코스에서 피루베이트에서 아세코일을 해가지고 이게 아세코일 TCA 사이트를 도는지 만약에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TCA 사이클을 못 들면은 피루베이트에서 락틱에시드로 넘어가니까 락틱에시드가 굉장히 증가되고 자, 이 세포의 산소가 모자라다는 건 락틱에시드로 나타나고 암 환자들은 락틱에시드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업을 할 때도 아, 이 사람이 정말 얼만큼 좋아졌냐는 아, 이 사람이 산소호흡을 얼만큼 세포에서 지금 소용을 하고 있나 그걸 보려고 하면 저는 이 락티게시드 이걸 꼭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저가 찾았더니 우리나라에 논문이 비타민 D로 되는 게 별로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가 저희 병원에 온 걸 비타민 D를 하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후에 섭취해야 됩니다. 담즙이 나와서 비타민 D를 둘러싸서 줘야지만 흡수가 됩니다. 빈속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빈속에서는 이렇게 흡수율이 낮고 식사 후가 흡수율이 높습니다. 비타민 D를 처방되실 땐 반드시 식사 후에 섭취하고 처방을 해요. 여기서 보시면 공복이면 28.9% 흡수되는데 식사 그때는 45.4%가 증가됩니다. 흡수 증가량이 약 60% 가까이가 흡수가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담즙이 이 비타민 D를 둘러싸야지만 흡수가 됩니다. 비타민 D를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다 관련이 돼 있죠. 저희 병원에서 이제 남자, 여자, 암 환자들 갖고 비타민 D 숙가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에서는 27명을 생각했더니 한 14.5 여자분이 좀 낮았어요. 26명이 나오는데 9.6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암 환자들 중에서 특히 비타민 D 농도가 12 이하로 나오신 분이 암 환자 중에서 약 반 정도 찾아졌습니다. 대사성 환자에서는 보니까 뭐 한 15.2, 11.6 하나 됐죠. 그리고 소아애들 환자, 알레르기 환자에서 했더니 18.5일. 그리고 이제 부당검사는 ECS를 검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가 대사검사를 주로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한 10가지, ECS 검사로 한 10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면 총각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보면 소변은 보통 이건 폐합니다. 폐하를 봐가지고 소변 정상적인 폐하가 한 6.2 되죠. 소변 폐하가 이게 이제 우리 몸의 키드니에서
바이카보네이트 버프 시스템이 일어나가지고 얼마큼 일어나는지, 내 몸이 에시도시스가 되는지, 알칼로시스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셀레과에서 폐하를 하는 위산을 나타내요. 그래서 위산이 여기가 노멀 레벨인데 올라가 있으면 위산이 내가 2가 돼야 돼. 보통 위에서 폐하가 있는데 이게 폐하 자나 올라가면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고기를 먹었다고 치면 이게 다 하나하나 아미노산으로 쪼개질 수가 없겠죠. 산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뭉친 게 소장하고 내려오면 흡수가 분열에 가서 흡수가 안 되니까 거기서 썩고 썩으니까 대장균이 늘어나고 대장균이 독소 내고 독소가 세포 사이에 데스모점을 침범하고 그럼 다시 독소가 들어가고 내 장 속에 내 몸에 대한 임파가 임파선이 60 내지 70%가 쌓여있어가지고 장관 면역을 이루는데 거기에 있는 T셀, B셀, NK셀을 오염시키고 이게 리켓가신드롬이죠. 일어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거를 보면은 보통 일렉트로컬 컨덕티비티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에너지 대사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로 예를 들면 여기 정도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자동차로 내가 지금 한 110km 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 110km로 달리고 있으면 그 자동차는 엔진이 좋아야지 그렇게 계속 달릴 텐데 이쪽 바닥에 이건 ATP에 나오는 레벨 떨어져 있으면 내 몸은 110km로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 엔진은 T코란 얘기죠. 그러면 연소가 잘 안 되고 틀림없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쪽이 올 저거 조정을 잘못했는데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굉장히 ROS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선 증가되면 이제 간 림파 계통에서도 독소가 같이 증가돼. 그럼 대개 이제 그러면 아드레날 펑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드레날 펑션이 떨어지면은 에너지가 뭐죠? 이렇게 에너지가 모자라거든요. 내 몸은 나는 움직여야 되는데 아드레날 그랜드에서 스타트 엔진도 안 틀어지고 엔진을 안 주니까 내 뇌에서는 야 그러면 내가 나는 그렇다고 쉴 수는 없고 움직여야 되니까 뇌가 명령할 때 다른 애들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인슐린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고 부갑성선이 올라가기 시작해. 그럼 부갑성선이 하는 역할이 콩팥에서 칼슘 익스프레션을 방지해주고 장내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혈액 내에 올라가기 그럼 혈액 내에 올라가는 게 다시 근육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담이 자주 걸리고 아프기 시작하고 통증이 오고 조금만 근육 속에 들어가면 눈이 파르르 떨리고 질질거리고 밤이 잘 때 손발이 쥐는 손발이 차지고 그런 증상들이 같이 오죠. 그래서 이 부갑성선 기능이 자연적으로 같이 쫓아오는 겁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내가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으로 가서 더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자꾸만 모으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 몸이 탄수화물 대사를 되는지 지방 대사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단백질 대사가 과잉이 되는지 전혀 없는 이런 걸 보는 게 ECS입니다.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앞에 설명드리려고요. ECS 주로 하기 때문에 ECS에 꽤 많습니다. 부담이 이제 부담이 하면은 세포 이 셀 멤브레인을 저가 주로 알기 위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이오일렉트리컬 임피던스 애널리시스라고 BIE라는 건데, 이거는 이 세포막이 얼마큼 산소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얘가 NAK 펌프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그럼 에너지 레벨이 얼마큼 나오는지, 이 안에 ICF 수분율이 얼마인지, ECF가 많은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는 게 이 페리케인과 셀 멤브레인 차이. 그 셀 멤브레인이 이 페이지 앵글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낮을수록 약해지는 거죠. 그럼 이 셀 멤브레인이 건강하다는 거는 필수 지방산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꽉 차있다는 겁니다. 셀 멤브레인 형상은 반은 프로틴이 되어 있고 거기에 스테로이드 딱딱딱딱 막혀있고 구조를 잡아주고 거기에 프리페트 시대가 차가지고 옛날에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트랜스포트 해주는 거죠. 그 계통에 거기에 오메가3나 오메가6가 꽉 차있어야 됩니다. 이게 망가지면 모든 염증이 온다는 거. 사실 캔서도 만성 염증으로 봐서 넘어가는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하면 오메가6, 우리가 진짜 여태까지 알기는 얘는 좋은 놈. 아, 얘는 뭐 항염증도 만들어주고 이게 참 좋은 거. 얘는 프로스타글랜딘 2도 만들고 세로목탄도 만들고 얘는 나쁜 놈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다는 거. 얘가 아르키도스타닌을 만들어서 얘가 이걸 만들어서 나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르키돈산에서 프로스타글랜딘 E1하고 또는 프로스타글랜딘 E6라는 걸 만들어서 항염증 보호도 많이 해주고, 얘가 오메가6에서 아르키돈산으로 변화되는 율은 0.1%밖에 안 된다. 이때 이제 얘가 이제 억울하게 오명을 그동안 썼던 건데요. 이게 좋아진 이유는 염증 억제물질도 오메가6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증가하면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이 감소하고 염증 억제 사이토카인이 증가된다는 걸 때 이제 단지 0.2%만 아라키돈산으로 변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오메가6가 승화됐습니다. 그 12개 대학 합성 연구에 보면 오메가6 권장량만 섭취하면 심장병 발생률도 줄어들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도 좋아진다고 인슐린 내성도 감소시켜주고 혈압도 내려진다는 오메가6 효과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 앵글을 제가 중요한 얘기는 보통 페이지 앵글이 이렇게 높으면은 서바이벌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를 저희가 페이지 앵글을 해서 페이지 앵글 값이 높으면 아, 이거는 굉장히 세포가 잘 견디고 있고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고 있으니까 이거는 팔로우업이 굉장히 좋겠구나, 예후가 좋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하나의 투가 됩니다. 리보시로시스 때도 검사를 하는데 똑같이 나오고, 캔서 있을 때 BIA가 그게 문제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페이징그라면 이 BIA라면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페이징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약 호르몬 검사는 이제 우리가 저는 보통 절대 여성분들이 캔서 같은 게 왔을 때 이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AI 환자 같은 게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같은데 여자 환자 왔을 때 에스트로겐 도미넌스가 틀림없이 됐다고 생각할 때는 검사를 합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AI 와가지고 만성 치료 중이면 골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콜티졸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에는 굉장히 콜티졸이 요구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폐수액이 콜레스테롤에서 폐근에놀제열에서 DHA에서 이렇게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나가고 여기서 알도스테론 나가게 되는데 다 스톱합니다. 전쟁 났는데 좋은 옷이 필요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폐근에놀 스틸 신드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분들한테 주로 하는 거는 왜냐면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도미넌스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종양 유발 인자인 유전자인 BCL2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에스트로겐 속성상 자꾸 세포가 늘어나서 그게 브레스트 캔서가 되고 이런다고 해요. 그걸 막아주는 게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P53이라는 종양 억제 유전자를 증가시켜가지고 에스트로겐이 이쪽을 맞아줍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밸런스가 깨지신 분은 반드시 올려줘야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 도미넌스를 해결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스트로겐 원래 이렇게 증식하는 호르몬인데 얘 잘 작용이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막아주는 작용이 그 다음에 이제 모발 미네랄 검사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모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발 미네랄 검사는 딱 검사할 거 세 가지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중건조기 오염이 되는지 아니면 필수 미네랄이 부족한지 요건 여기다 딱 떼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중금속 비율을 보는 거예요. 구리하고 아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칼슘하고 막 저기 NA하고 K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칼슘하고 마그네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알러지 패턴의 뜻은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게 다 따로 나타나니까 그 세 가지를 보고 이제 판정을 하는데 판정하실 때 상당히 중요하신 게 이 알루미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알루미늄은 보통 저희가 아토피 있는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 중금속 검사하면 수은 중독 있는 납중독 있는 애들은 여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알루미늄 중독은 요만큼까지 올라가도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알루미늄 발이 세 개예요. 칼슘은 보통 발이 두 개라도 해서 칼슘이 쌓일 때는 이렇게 팔을 두 개로 연결이 됩니다. 알루미늄이 여기다 쌓였다 그러면 팔이 하나 더 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또 알루미늄 끼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뇌의 전달이 상당히 복잡해져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서울 갈 때 인천 서울 버스터로 타면 되는데 인천 서울 갈 때 이제 저렇게 복잡해지면 수원으로 빠져 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답은 못 얻어요. 그래서 이 안녕은 이렇게 꼭대기까지 안 돼도 이만큼만 돼도 얘를 빼줘야 됩니다. 이 코발란트 인덱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결합 지수를 보면 상당히 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게 아연 같은 게 있어도 얘네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먼저 반응을 달라붙습니다. 읽어보시라고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기성 검사는 이제 제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는 이걸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토콘드리아 호흡을 해서 ATP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카보하이드레이트 여기서부터 안 나오는지 ATP에서부터 안 나오는지 아니면 단백질 대사에서 안 나오는지 아니면 이게 도는데 시토크롬에서 이게 코엔자임 Q 시토크롬 에너지 시토크롬 콤플렉스 3가 코엔자임 Q가
쉽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도 알 수가 있고, 또 유기상 검사로 보면은 뇌의 뉴로트랜스미터를 알 수 있고, 장내 독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페티시드, 탄수화물 대사, 아미네이시드, 뉴로트랜스미터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톡신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장내 유산균 균형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나서 한정원에서 해줍니다. 시간이 오버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빨리빨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